제1관 조일수호조규 제1관의 주된 내용은 조선국과 일본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조약에 임하는 것을 정의한 것이다. 굳이 각국의 대내외적 지위를 조약문에 명시한 이유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제4관 조일수호조규 제4관에 의해 종래 외교 체제하에 두었던 외관이 조선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관으로 바뀌었다. 또한 제한된 공간이 아닌 개항지 전 지역에서 상인의 자유로운 통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관의 규정에 의해 일본은 향후 조선 땅에서 그들의 전관 거류지, 즉 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관 부산 이외에 추가로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한 조항으로 원산과 인천이 개항장으로 선택되었다. 원산과 인천의 개항 시기는 각 1880년과 1883년으로 조약에 명시된 시기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산과 인천 두 개 항구에 개항에 대한 조선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었다. 제9관 개항장에서 양국의 상업활동에 대하여 양국 관리가 이를 규제할 수 없게 규정한 내용이다. 다만 상업활동 중 정당하지 못한 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각국 관리가 이를 조사할 수는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의 의무 등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0관 개항지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자국의 관리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치외법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조선은 조선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상업활동의 규제나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실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조선의 법 질서 바깥에 존재하게 되었다.